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장 쉬운 독학 독일어 첫걸음의 김광현입니다. 자, 18번째 오늘의 제목은 Die Zähne tun mir weh라고 되어 있습니다. Die Zähne tun mir weh. 자, 저는 이가 아파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독일에서. Die Zähne tun mir we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끝에는 weh라고 하는 표현은 에 모음이죠. 그다음에 하가 있죠. 모음 뒤에 하가 있으면 모음을 길게, 그렇죠? 왜 이렇게 길게 발음해도 돼요? 왜 말고 왜, 그렇죠? 니체는 마찬가지죠. 아 움라우트도 모음이죠. 모음 뒤에 하가 있으면 길게. 그래서 니체는 tun mir weh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가 아픕니다라고 할 때, 그때 특히나 이 웨이툰이라는 표현 씁니다. 그래서 tun 뭐뭐 weh, 땡땡땡 tun weh 혹은 단순히 tut weh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몸이 어딘가 좋지 않으십니까? 혹시 몸 어디 안 좋으세요? 불편하세요? 우리말로 뭐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특히나 was fehlt Ihnen 이라고, was fehlt Ihnen. 자, 이 의미 자체가 사실은 당신으로부터 혹시 뭔가 좀 빠졌습니까? 이제 좀 굳이 직역을 하자면 그런 의미거든요. 뭐가 부족하세요? 이제 이런 의미인데, 직역을 그대로 하면 실제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혹시 몸이 좀안 좋으세요? 어디 좀 불편하세요? Was fehlt Ihnen?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혹은 fehlt Ihnen was? 이렇게 물어봤을 때 fehlt Ihnen was? 이렇게 독일은 조금 어순이 자유롭기 때문에 쓸수 있죠. fehlt dir was? 하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어쨌든 이 자체가 fehlen이라는 동사에다가 다티브, 삼격을 갖다 씀으로써 혹시 좀뭐 부족한 거 있으세요? 뭐 괜찮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으로 쓸수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사 원형은 fehlen. 자, 펠렌이 아니죠? 페일렌, 그죠? 페일렌. 왜요? 모음 뒤에 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모음을 길게 해서 페일렌. 자, 제가 장모음, 단모음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는 장모음과 단모음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읽어주셔야 독일어처럼 들려요. 예를 들면, 이건 조금 다른 예인데, 환영합니다라고 할때 Herzlich willkommen이란 말씀입니다. Herzlich willkommen. 그런데 이거 갖다가 제가 이제 저도 유학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쨌든 헤르츠시 빌콤맨 이렇게 헤르츠시 빌콤맨 이렇게 발음을 하면 물론 아라는 듣죠. 그런데 독일어 같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발음을 강조하는 것도 처음에 배울 때 아예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한 규칙으로 하나씩 하나씩 익혀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헤르츠시 빌콤맨 하는 거하고 헤르츠시 빌콤맨 다르죠? 그죠? 콤맨 이런 것도 comment, 그죠? fehlen 이런 것도 장모음, 단모음. 독일어를 여러분들이 독일어답게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주의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동사 원형은 fehlen이에요. 그리고 fehlen 같은 경우 삼격 다티프랑 씀으로써 괜찮으세요? 몸이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때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실까봐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 표를 제가 몇 번을 갖고 온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was fehlt Ihnen에서 fehlen 다음에 삼격이라고 그랬죠? 그죠? 삼격. 보니까 is일 때는 mir고요. 그죠? is일 때 mir죠? du일 때 dir고요. er일 때 ihm이고요. sie일 때 ihr고요. 그죠? 그죠?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예,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wir일 때는 uns고요. ihr, 너희들 일 때는 euch이라고 했고 Z, 당신이라는 표현을 때는 대문자로 이는이고요. They, 그들, 그쵸? 그들, 영어의 they, 그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소문자로 이는입니다. 여기서는 대문자로 이는이라고 썼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당연히 이는 Z에도 썼는데 너 혹시 어디 안 좋아? 라고 할 때도 Was fehlt dir?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혹시 무슨 일 있어? 뭐안 좋아? 라고 할 때도 Was fehlt dir?죠. 왜요? 삼격을 써야 되니까 누에 대한 삼격 디어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인칭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충분히 다 암기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봅니다. 자, Ich habe Kopfschmerzen. 흔한 일이죠. 머리 아파요. 두통. Kopfschmerzen 여러분들. Kopfschmerzen. Kopf. 자, PF죠. Kopf까지. Kopf. 코프 아니에요. 코프. F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위에 이가 윗니가 아래 입술에 붙어서 세야 됩니다. 그래서 코프.
코프. 이게 P하고 달라요. P는 어때요? 입술 두 개가 붙었다 떨어지는 거예요. P. P. 그쵸? 그런데 F는 F. F. 윗니가 아랫입술에 붙어서 새는 소리죠? 코프. 코프. 그래서 발음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우리말로는 P와 F를 구분해서 방법이 없어요. 다 P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플레이를 플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F라든가 P라고 하는 경우도 섞이잖아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눠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코프, 코프, 그렇죠? 코프 이렇게. 그리고 뒤에 슈메르츠, 슈메르츠. 참고로 코프는 머리를 뜻하는 말이고요. 슈메르츠는 통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프 슈메르츠, 그럼 뭐가 있어요? 코프 슈메르츠 당연히 두통이겠죠, 두통,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할스 슈메르츠. 할스까지 끊고 슈메르츠입니다. 할스 슈메르츠. 할스는 목이에요. 할스 슈메르츠. 그래서 목이 아플 때 목 그 목 근육통 이런 거 할 때 할스 슈메르츠라고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잔 슈메르츠. 이거 정말 좀 심각하죠. 잔 슈메르츠. 뭐냐면 치통이에요. 치통. 그죠? 이빨이 아픈 거. 이가 아픈 거. 너무 아파 가지고 막 죽겠는데 아, 이가 아파요. 설명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산 슈메르츠. 저는 이가 아파요. 특히나 여러분들 관리 잘 하셔야 되죠. 치과 가면 돈 많이 나오죠. 네. 자, 코프 목. 네, 죄송합니다. 코프 머리죠. 네, 할스가 목이고요. 할스 목이고요. 산 그러면 이죠. 이 치아, 치아. 그리고 산의 복수형이 위에는 제목. 센을, 센을. 복수형이 산의 복수형이 센을. 그죠? 산 네. 슈메르츠. 특히나 여기서 슈메르츠라고 써놓은 것들은 통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디가 아파요? 코프 슈메르츠, 할스 슈메르츠, 산 슈메르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안 아프신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코프 슈메르츠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Der Kopf 해놓고 tut mir weh. 참고로 이 tut라고 하는 건 동사 원형이 tun이에요. 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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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인데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tut를 씁니다. 그래서 Der Kopf 해놓고 tut mir weh. Der Kopf tut mir weh. 이 외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나한테 라고 해서 3인칭, 아니 3인칭이 아니라 3격을 쓰게 돼요. 그래서 tut mir weh. Der Kopf tut mir weh. 나 머리 아파. Der Bauch tut mir weh. Bauch는 뭐냐면 배예요. 배. Der Bauch tut mir weh. 특히나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독통을 호소하는 경우 있죠. Der Bauch tut mir weh. 저 오늘 너무 배 아파요. Die Augen tun mir weh. Die Augen. Augen은 눈입니다. 눈. 아우게고요. 원래는 아우게. N 없이 아우게. 단수고 복수형 아우겐. 복수형으로 아우겐. 복수형이니까 tut가 아니고 tun이죠. tun. Die Augen tun mir weh. 이렇게 써서 Augen tun mir weh. 눈이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tun이라고 한 동사 weh 써가지고 tun mir weh, tut mir weh 이런 식으로 형태 써서 아픕니다 라고 하는 거. 어떤 통증을 호소할 때 이럴 때 쓸 수 있죠. 몸이 영 안 좋은 느낌이네요. Ich fühle mich nicht wohl. Wohl이라고 하는 건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만 굳이 말하면 좋은, 좋은, 안정된 이런 의미입니다. 편안한. Ich fühle mich nicht wohl. 자, 여기서 되게 어려운 동사가 나왔어요. Fühlen mich 해가지고 sich fühle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sich fühlen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 사전 찾을 때는 이거 찾는 방법은 fühlen 찾으면 돼요. fühlen 찾으면 fühlen 자체 뜻이 1, 2, 3, 4 쭉 나올 거고요. 밑에 보면 제귀동사 fühlen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혹은 sich fühlen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즉 fühlen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 뜻도 있고요. 그리고 제귀동사로서 sich가 붙으면 어떤 뜻인지가 따로 나옵니다. 사전에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sich 없이 뜻이 먼저 1, 2, 3 쭉 나오고 밑에 sich가 붙을 때 뜻이 나옵니다. sich fühlen 같은 경우는 어떠어떠하게 느끼다 라는 뜻이에요. 어떠어떠하게 느끼다. I feel 뭐 막 즉 영어로 구제하지만 I feel myself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mich가 들어있으니까. 이 제귀 대명사로 가죠. 그죠? 앉으세요. 어떻게 했어요? sitzen Sie sich였죠. 왜요? sitzen 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있고요. sitzen은 앉히다라는 뜻입니다. 앉히다. 그러면 앉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멍멍이를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아다가 의자, 소파에다가 갖다 이렇게 앉힐 수 있죠. 이러면 제가 멍멍이를 앉힌 거죠. 그죠?
그죠? 예. 혹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를 들어다가 침대에 앉힐 수 있죠. 혹은 눕힐 수도 있죠. 이렇게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즉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가서 내 몸뚱이를 내가 앉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that's and this, ich that's mich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앉힌다 내 자신을. 그래서 myself죠. mich가 되겠죠. 그죠? 물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인칭대명사의 사격하고 형태가 동일하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mich나 dich 같은 게 그렇게 보이고요. 그죠? 그죠?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쵸? that's and this라고 하면 뭐예요? that's 앉히세요. that's the 앉히세요. 명령문이죠. that's the 앉히세요. 누구를? this 당신을 yourself잖아요. 당신의 스스로를 앉히세요. that's the this 앉으세요라는 얘기죠. 그죠? 혹은 여기서 this 썼죠. 왜냐하면 the 존칭의 the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으로 ich fühle mich nicht wohl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this fühlen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두시는 게 더 좋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라고 느끼다, 스스로 뭐라고 느끼다, sich fühlen이에요. 여기서 ich fühle mich, I feel myself, 왜 myself예요? 주어가 ich잖아. ich니까 mich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나 느껴 어떻게? nicht wohl, 편안하지 못하게, 불편하게, 뭔가가 안 좋게. 그래서 영 별로 느낌이 안 좋아, 영 몸 상태가 별로인 것 같아, ich fühle mich nicht wohl,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ish였기 때문에 mich를 쓰게 된 거죠. 물어볼 때 fühlen Sie sich nicht gut 하고 물어볼 수 있죠. ich fühle mich nicht gut 했으니까 물어볼 때는 fühlen Sie sich nicht gut 하고 물어볼 수 있죠. 왜요? 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fühlen Sie sich 이렇게 했으면 아하, 물어볼 때 Sie로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ish로 했죠. 그죠? 그래서 ich fühle mich였을 텐데 거꾸로 가는 겁니다. Ich fühle mich nicht wohl. 자, 거꾸로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물어볼 때는 Sie로 물어보든지 Du로 물어보든지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Sie일 때 fühlen Sie sich nicht gut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fühlen Sie sich nicht gut?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몸이 안 좋거나 혹은 뭐 병원이 뭐 어디 뭐 통증이거나 할 때 전화로 혹은 찾아가서 예약을 잡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다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약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Termin Vereinbaru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ermin Vereinbarung. 단어가 좀 길죠? 그런데 앞에 있는 Termin까지를 읽으시고 Termin 아니면 Termin, Termin Vereinbarung이라고 합니다. Termin Vereinbarung 이러면 예약하기란 뜻이에요. 이게 뭐 Reservieren 말고 어떤 Termin, 약속을 잡는 것, 즉 언제 진료 보거나 상담하거나 그럴 때 하는 것들을 Termin Vereinbarung이라고 합니다. Ich möchte einen Termin vereinbaren 이라고 말하면 돼요. Ich möchte 라고 해놓고 einen Termin vereinbaren 이라고 말하면 네, 저 예약하고 싶습니다. 진료 예약하고 싶다 이런 거 할 때. 근데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Ich möchte einen Sprechstunden Termin vereinbare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긴 단어로 썼어요. 자, Sprechstunden 이라고 하는 저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뭐냐면 상담, 면담, 진료 이런 거 할 때 그 직접 누군가 맞닿아서 얘기하는 걸 Sprechstunde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간, Sprech 이야기, Stunde 시간. 그래서 면담 같은 거 얘기할 때 Sprechstund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찰받기 위해서 Ich möchte einen Sprechstunden Termin vereinbaren 이라고 말을 쓴 건데 교재에다가는 호흡이 너무 길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렇게 Ich möchte einen Termin vereinbaren 이라고 말씀하셔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되 밑에 Sprechstunden Termin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기니까 참고로 그냥 Termin이라고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거 말고 Ich möchte einen Termin ausmachen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Vereinbaren이라는 동사 자체가 너무 길고 어려우면 여러분들 ausmachen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Ich möchte einen Termin ausmachen. 저 이거 예약 좀 하고 싶어요. 저 곧 가서 면담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약속 잡고 싶어요 할 때 einen Termin vereinbaren, Termin ausmachen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표현은 특히나 Termin vereinbaren, Termin ausmachen 여러분들이 같이 짝을 이뤄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병원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도 독일에서는 전부 다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청 혹은 시청에 가가지고 내 체류허가 비자를 연장해야 돼요. 그때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뜬금뜬금 가가지고 그냥 연장해 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전화상으로 예약하거나 인터넷에 예약하거나 뭔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약속을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현지에서 생활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Ich möchte einen Termin für ein Wagen 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혹은 Ich möchte einen Termin ausmachen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봅시다 라고 약속을 잡게 되면 오케이 하고 되는 거죠. 그리고 전화 끊을 때 뭐라 그랬죠? 전화 끊을 때 Auf Wiedersehen이 아니고 Auf Wiederhören 하고 끊을 수도 있는 거.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생활 밀착형 독일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은 약속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 그때 다른 약속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 그때 시험인데 다를 수 있죠. 바꿔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첫 번째 문장처럼 Ich möchte den Termin ändern. 자, ändern이라고 하는 동사는 변경하다라는 뜻인데 선생님 왜 einen Termin이 아니고 den Termin이에요? 자, 이게 바로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차이죠. 부정관사 어떤 하나라는 뜻일 때는 그냥 나 약속 하나 잡아줘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변경하려고 치면 아무거나 변경해요? 아니죠. 이미 사전에 해놓은 약속을 변경하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걸 바꾸는 거잖아요. 바로 그 약속, 그 termin, den termin ändern 정관사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네. 연기하고 싶어요. 가려고 쳤는데 저 그때 못 갈 것 같아요. 한 2시간만 미뤄주면 안 될까요? 뭔가 하고 싶어요. Ich möchte den Termin verschieben. Verschieben. 이 애는 이를 길게 발음한 거죠. Schieben. Verschieben. 저 그 약속 좀 연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꾸거나 연기하거나. 뭔가 이런 식의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계시면 일상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이겠죠. 그죠? 네. 자, 오늘 나오는 새로운 표현입니다. 너 병원에 갔었니? Warst du schon beim Arzt? Warst du schon beim Arzt? Warst라는 게 뭐야? Warst, warst. 이게 독일어의 sein 동사였죠. 영어의 비동사. 이해하시죠? sein 동사 뭔지? 그죠? 영어의 am, are, is에 해당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의 과거형입니다. Warst du schon beim Arzt? 그래서 sein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자, 우리가 sein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영어의 비동사. ist일 때는 bin. 뜻은 뭐뭐 이다죠. 이다. 나는 이다. Ich bin 해놓고 Du bist. Er, sie, es일 땐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Sie sind.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불규칙한 동사예요. sein 동사는 극단적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무조건 그냥 싹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캡처 떠놓으셔도 되고 적어놓으셔도 되고 반드시 얘는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Ich bin. Du bist, er ist,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sie sind. 그쵸? 얘의 과거형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Ich war, du warst, er, sie, es war, wir waren, ihr wart, sie waren, sie waren. 이렇게 해서 과거형이 돼요. 그래서 warst du 라고 했던 겁니다. 너, 이, 언니라는 거죠. haben 동사도 같이 알아둬야 되겠죠. 기왕이면. Ich habe, 현지형입니다. Du hast, er, sie, es hat, wir haben, ihr habt, sie haben, sie haben. 얘의 과거형은 Ich hatte, du hattest, er, sie, es hatte, wir hatten, ihr hattet, sie hat... 잘못 났네요. Sie hatten입니다. 오타입니다. Sie hatten, wir하고 똑같아요. Sie hatten, 이렇게 되겠죠. Warst du schon beim Arzt? 그래서 뭐냐면 이다죠. 원래 sein 동사가. 근데 이 어따죠. 너 선생님 beim Arzt 의사 선생님께 의사 선생님 내 있었니? 즉 병원에 갔었니가 되는 거죠. Wo warst du gestern? 너 어제 어디에 있었어? 라는 거죠. 그럼 대답은 Ich war 하면 되겠죠. Ich war gestern im Kino. 나 거기 극장에 있었는데. 그죠? Du로 물어봤으니까 Ich로. Warst가 war로 되겠죠. 과거형. 그죠? 아까 캡쳐놓은 거. Ich war gestern zu Hause. 어제 집에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sein 동사, 영어의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haben 동사 같은 건 좀 마찬가지예요. Ich habe keine Zeit. 나 시간이 없어. 현재형이죠? 근데 예를 들면 Ich hatte keine Zeit. 나 시간이
없었어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형이거든요. 사인 동사와 하변 동사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이제 좀 불규칙 동사를 하기, 불규칙 변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지형과 과거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었어, 이렇게 과거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사인 동사 같은 다시 한번 읊어봅시다. Ich일 때 Ich bin, 그쵸? 같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Ich bin du bist, 그쵸? Du bist. Er, sie, es일 땐 ist, 그죠? 그리고 wir sind, 그죠? Ihr seid, 그죠? Sie sind, sie sind. 과거형은 Ich war, du warst, er, sie, es war. Ich일 때와 똑같아요, 과거형일 때는. 그죠? 그리고 wir waren, ihr waret, 그리고 sie waren, sie waren. 그죠? 하변 동사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하변 동사 Ich habe, 그죠? Du hast, er, sie, es hat, 그죠? Wir haben, ihr habt, sie haben, sie haben. 과거형 Ich hatte, du hattest, er, sie, es hatte, wir hatten, ihr hattet, sie hatten, sie hatten.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 다시 쭉 돌려보시면서 동사의 과거형들 꼭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19강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